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지혜 교수입니다. 유튜브에 이런저런 건강 정보들이 정말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비전문가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항상 궁금증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걸 의사 입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당신의 건강 박사, 건 박사 TV입니다. 온갖 독소를 해독하는 간 건강이 나빠지면 몸에 독이 쌓여 건강이 빠르게 망가집니다. 이간 건강에 독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간 질환은 매우 심각해질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잦은 음주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지방간과 간염 같은 간 질환에 걸리게 되면 간 경화를 지나 간암 같은 아주 치명적인 질환으로 악화됩니다. 특히 간암은 중년 남성 암 사망을 1위를 차지할 만큼 아주 무서운 암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생활 수칙만 지키시면 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진짜 맞는 말과 뭐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말을 좀 섞어서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일단 처음에 일단 의사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의사가 말안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의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의학 자체가 근거들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하자고 얘기하는 건 근거가 있는 거고 아닌 경우는 없기 때문이라서 얘기를 못 드리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일단 간이 증상 측면에서 둔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다 싶을 때는 이미 꽤 진행이 된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표현은 좋은 것 같아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만 지키면 될 거다라는 수칙은 없겠고 한 가지 되게 마음에 걸리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지방간은 그래도 잘못된 생활 수칙 때문에 그렇다고 볼수 있겠는데 지방간염이 아닌 뭐 바이러스 간염 같은 경우는 적어도 간염에 걸린 사람들이 수칙을 좀 잘못해서 걸렸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간질환 있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한 거다 그렇게 오해를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수칙을 얘기하는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간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몸의 3분의 2는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인데요. 특히 간 건강에 물이 중요한 이유는 물이 담즙의 생성을 돕기 때문입니다. 담즙 생성이 잘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탈수인데요. 담즙은 대부분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끈적끈적해져서 배출이 잘 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끈적끈적해진 담즙은 담관을 막아버려서 담즙 배출을 막아 안에서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졌을 때또 다른 문제는 지방간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수분이 물이 몸의 3분의 2 정도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은 맞아요. 근데 이제 간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게 물이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고요. 이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데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끈적끈적해져서 막힌다, 담관이 막힌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저희가 물을 많이 마셔야 뭐 담즙이 잘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요. 몸 전체에서 신진대사에 물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필요한 거지, 물만 많이 마시면 간이 좋아지고 이런 것은 아니겠고, 실제로 담즙이 배출이 잘안 되는 질환들은 담즙이 끈적끈적하다든지 뭐 담즙의 성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담즙이 흘러나와야 하는 담관에 문제가 있을 때 주로 담즙 배출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면 이제 해독을 해내야 되는 간 세포 기능이 안될 때의 문제지 물이 부족해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포도당은 소장에서 흡수돼서 간 문맥을 거쳐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고 남은 포도당은 몸의 말초 조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몸의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류 흐름이 느려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 포도당 또한 각 세포로 잘 전달이 되지 못하고 간에 머무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포도당이 간에 중성지방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30, 40% 정도로 맞고 나머지는 틀린 말이에요. 일단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고 뭐 저장을 했다가 내보내주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맞고요. 사실 지방간이나 심지어 당뇨까지도 인슐린 내지는 이 당을 써주는 근육의 기능과 근육 양이 중요해서 근육으로 전달되고 근육이 써줘야 되는 게 맞는데 물이 많아서 피로 잘 가기만 하면 거기에 가서 근육에 저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물이 많으면 그냥 잘 보내주니까 가서
있고 물이 없기 때문에 간에서 못 나가서 포도당이 남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지방을 많이 먹어도 그렇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결국 축적되는 것 때문에 지방간이 생기는데 많이 먹어서 남으면 남는다라는 포인트를 기억하고 넘어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결명자차는 흔히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신데요. 눈 건강과 간 건강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간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섭취하고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눈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결명자차 사실 저희가 의학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성분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일단 눈과 간 건강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눈에 좋은 걸 먹으면 간도 좋다. 간에 좋은 걸 먹으면 눈도 좋다. 이 말이 부적절하고 실제로 눈과 간을 연결하는 질환도 별로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리고 눈에 좋은 걸 먹으면 눈에 좋지 왜 간에 좋겠습니까? 그게 간에도 좋으면 좋은 거죠. 지금 이 포인트에서는 눈과 간을 너무 연관을 많이 시킨 것 같아서 실제로 눈이 심심한데 간이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연관성은 별로 없다. 그냥 몸 전체가 안 좋은 것에 연결을 시키는 편이 더 맞겠고 특히 중년 이상 가시면 눈 자체를 먼저 보시는 게 더 맞죠. 간을 걱정하는 것보다는요. 네, 그럼 혹시 실제로 네. 간 건강을 위해서 추천되는 식품이나 식단이 있나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결명자차도 좋은 점이 분명히 있어요. 뭐 비타민 A랑 B도 충분히 있다고 하고 독이 될 때도 있고 득이 될 때도 있지만 뭐 칼륨도 많고요. 그래서 좋은 성분들을 대부분 거의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죠. 좋은 효과만 발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항상 많으면 나쁜 점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부분을 조금 가진 식품들을 내가 간에 좋거나 어디 뭐 장기에 좋을 정도로 약으로 쓸 만큼의 효과를 얻으려면 많이 섭취해야 되는 거죠. 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서 사실 식품으로는 추천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는 게 간에 좋긴 좋겠고요. 뭔가 넘치지 않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를 너무 많이 먹지 않고 골고루 먹고 굳이 이제 나중에 간이 너무 나빠서 기능을 잘할 수 없어서 붓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이런 쪽하고 연관이 있을 때는 상관이 있겠지만 보통 때는 싱겁게 먹으라는 말도 굳이 하지 않고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넘치지 않게 먹어서 지방간을 좀 생기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나 저희의 그런 생각들은 있고 그래서 음식으로 특별히 추천하면 거는 솔직히 별로 없고 그나마 뭐 간암 발생하는데 예방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식으로 커피가 대규모 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있고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간암이 그럼 생기는 확률과 커피를 마셨을 때 생기는 다른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고려해서 생각했을 때는 그럼 모두에게 좋고 어떤 병에든 다 좋은 만병통치약이 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항상 선택을 해야겠죠. 식품 같은 거. 이 결명자는 간 경화를 막고 간 비대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결명자에 함유된 르브로프사린 성분은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간 예방에 아주 큰 효과를 보입니다. 네, 콜레스테롤은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측면은 결국은 지방간에 도움이 되기는 돼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할 때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고콜레스테롤 혈증도 같이 잡아줌으로써 지방간과 뭐 그에 따른 염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건 맞는데 역시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면 굳이 식품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많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적절한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역시 식품만으로 그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분 섭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좋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이 좋은 식품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난생산, 즉 회입니다. 회는 세균이 상당히 많이 번식하고 있어서 해독을 담당하는 간에게는 정말 부담이 가는 음식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먹는 회는 독약이나 다름없어서 간 건강을 생각하면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회에 대해서는 사실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워낙 맛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질 정도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간 날생선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일단 간에 세균이 많다면서 해독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해요. 세균이 많으면 살균을 해야죠. 왜
해독 얘기를 할까요? 아무 말이나 갖다 붙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회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되게 멀쩡한 사람도 식중독이든 이제 배가 아프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쁜 것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지. 이걸 먹으면 무조건 안 좋고 먹으면 무조건 병에 걸리고 무조건 세균에 걸리고 감염에 걸리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민물 생선들은 기생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비교적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있습니다. 그럼 간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추입니다. 이 부추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간의 해독을 돕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간뿐만 아니라 건강 전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부추에 좋은 성분이 있고 그것들이 간에 좋을 수 있다는 거 동의합니다. 결국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좋은 점 나쁜 점이 같이 있기 때문에 따져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실제로 부추로는 뭐 설사 같은 걸 다져 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혈압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따져가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추를 그냥 먹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부추에 우유와 생강을 넣고 끓여서 저녁에 먹는 것이죠. 생강을 더하는 이유는 생강 또한 살균 작용을 해서 간의 해독을 돕기 때문이고 저녁에 먹어야 하는 이유는 간은 뇌처럼 우리가 잠이 들었을 때 가장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 왜 뇌는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하겠는데 간은 도대체 왜 잘 때 활발해진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뇌랑 간도 그냥 갖다 붙이고 눈이랑 간도 그냥 갖다 붙이고 다 연관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우유랑 생강이랑 같이 먹고 이런 게 정말 좋으면 왜 안 알려졌겠습니까? 사실 의사가 안 가르쳐주는 이유는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성분들이 좋을 수는 있지만 섞어서 꼭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고 효과를 내려면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많이 먹다 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활동할 때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간이 더 잘 일을 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드시면 간 기능이 확 살아나게 됩니다. 간이 나빠져서 지방간 간경화 간암으로 고생하기 전에 매일 말씀드렸던 음료와 식품을 섭취하셔서 미리미리 간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박사 TV였습니다. 네, 매일 뭔가를 꾸준히 먹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간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간이 나빠졌는지 어쩐지를 이제 증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간수지 검진 정도는 해주는 게 좋겠고 거기서 이상이 있을 때 진료를 의사 전문가를 통해서 받는 것을 더 권고드리고 내 간이 정말 나쁠 수 있는 원인을 제껴두고 다른 거, 더 좋은 걸 찾으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제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간염이 있어서 바이러스 간염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은 잘 안 먹고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다른 좋은 거 독이 될 수도 있는 걸 찾아 먹는다든지 그리고 지방간이라서 운동을 하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적게 먹는 등의 그것은 잘 하지 못하면서 간에 뭐가 더 좋을지를 찾아서 간에 더 이렇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우리 간을 망치는 수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콘텐츠를 시청하셨는데 네. 이런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사는 동안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는 동안 아프지 않고 싶기도 하고 이미 병이 생겨버리면 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얘기를 듣겠지만 내가 지금 병이 없을 때는 병이 안 생기게 하고 싶은 거 아예 겪지 않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예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는 가장 좋은 치료가 예방이기도 하기 때문에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는 예방하고 싶은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데 의사에게 갈 때는 아플 때, 병이 있을 때 가잖아요. 실제로 나는 이게 아파서 왔는데 의사들은 피검사에서 보이는 문제, 의사가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내가 궁금한 건 빼놓고 다른 얘기만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의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런 얘기들 해주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걸 찾아보시면서 믿고 바로 따르시기보다 그런 정말 궁금증이 있으면 의사에게 먼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우리를 현혹시키는 많은 정보들이 떠돌고 있는데 올바른 정보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